동해안 해수욕장이 전면 개장하면서 자치단체들이 피서지 바가지 논란과 호객 행위 근절을 위해 자율관리에 나섰습니다. 강릉시에 따르면 경포해변 상가 업주 23명은 각종 호객 행위 금지를 약속하는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경찰 합동 단속과 CCTV 운영, 미스터리 쇼핑 방식 단속 등도 실시합니다. 동해시와 삼척시, 양양군도 피서지 물가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